불박자 보험사가 불박자에게도 30%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. 불박자한테 30%, 불박자 보험사가요. 어떤 사고였을까요? 네, 모시겠습니다. 앞차 천천히 갑니다. 저 뒤에 트럭 보세요. 자, 이제 아이코. 자, 이 사고에서 네, 상대 차가요. 트럭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깜빡이 없이 앞으로 요때 치고 들어옵니다. 이때 운전자가 이 트럭이 보일까요? 요 차랑 거리 유지하면서 이 차가 1차로 포켓차로 들어가니까 이제 나이 차쭉 가야지라고 한 데서 쭉 들어오면 저게 보일까요? 블록 침체에서는 칼치기죠. 깜빡이도 없이. 들어가려면 좀 앞쪽으로 좀쭉 들어가서 가야죠. 그러면서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요. 불박차 보험사가 70대 30 주장합니다. 그러면서 보험사에서는 거의 점선이기 때문에 실선이 점선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이 있다. 내가 뭘 잘못했나요? 상대편 트럭이 그 여성 운전자인가 봐요. 상대방 아줌마는 제가 속도를 안 줄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되나요? 상대편 아줌마는 깜빡이도 안 켜고 무리하게 진입 시도해서 사고 난 건데요. 이럴 때 혹시 블박자한테 꼬투리를 잡는다 그러면 굳이 잡는다 그러면 앞차랑 안전거리 좀 유지하지 그랬어요. 저 앞에 가는 차랑 안전거리 유지했으면은 이때 안전거리 유지해놨으면은 좀 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. 그럴 때 트럭이 들어올 수 있었을 땐 트럭은 내가 안 가니까 옳지 블박차 안 가니까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앞차랑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고 앞차가 빠지는데 여기서 이때 좀 여유 있게 들어가지. 좀더이 차가 더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지. 왜 이때 바로 출발하려고 그랬어요? 왜 앞으로 이 차로 가려고 그랬어요? 트럭은 헷갈렸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판사 만나면 90대 10할 겁니다. 근데 저는 100대 0이 옳다는 생각입니다. 점선이건 실선이건 관계하지 않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